나스킨지. 첫 번째 시간 바이올렛 선수의 요 무르시안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시간 귀요미 고라파동님 모셔볼게요. 틀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이고요. 네. 자, 일단은 뭐 자기 소개 간단히 할까요? 예, 인사하고. 네, 안녕하세요. 코고모아는 챌린저 고라파동이라고 합니다. 예, 혼자밖에 없으니까. 네. 자, 어쨌거나 이제 뭐 고라파동님이야 워낙 코고모 장인으로, 어쨌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센 리그니까는 세계 최고의 미드 코고모라도 과언이 아닌데, 네. 일단은 룬특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는 일단 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두 개만 준비했죠. 네. 일단은 이제 AP 상대일 때 이제 왕룬 주문력, 그리고 쌍간을 끼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방어력. AP 상대면은 보통 이제 성장 체력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른 어떤 AP 챔프들은. 네. 예, 그런데 이건 방어력을 이제 노랑색으로 채우고 마방을 이제 파랑으로 채우고, 이제 이 정도만 해도 상관없나요, 그러면은? 그건 그냥 개인 차이인 것 같아요. 아, 이건 성장 체력과 약간 방어력은. 그렇게 되고, 두 번째 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에이딜 때 이거 방어력 점수를 그냥 얘 갖다 박은 게 이제 왕룬에다가 갖다 왔고, 네. 이 쌍간은 또 깎고 이제 노랑색에다가 이제 성장 체력을 한다. 네, 저렇게 그리고 하면은 예, 잘 버틸 수 있어요. 방어력을 좀더 이제 왕룬을 좀더 강력하게 채우고, 이제 주문력에 있었던 거를 18레벨 주문 성장 체력으로, 성장 이제 주문력에서 파랑에 끼우고, 네. 밸런스를 조금씩 이제 맞추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에이드 상대할 때는. 그리고 좀 특이한 어떤 상대에 따라 룬이 좀 바꾸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약간 신드라나 트페 같은 예. 상대할 때 이속이 필요한 거는 왕룬의 이속을 받고요. 왕룬의 이속만 방금만 이제 다르게 됐고, 예. 네, 그 외에는 다 설명한 것처럼 아, 저. 요두 개로 다 커버가 된다, 그 외에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특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성 보니까는 2109인데, 요거는 뭐 고정이겠네요, 특성 이렇게 되면은. 네, 이거는 어떤 챔프가 와도 무조건 이렇게 돼. 예. 그런데 약간, 이제, 룬 친화력, 이제, 블루 버프 이제 지속되는 거, 시간이요. 예, 네. 늘리는 게룬 친화력인데, 룬 친화력을 안 찍고, 이제 비스켓을 찍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룬 친화력은 예. 카타나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좋지만 예. 비스켓이 라인전만 두고 보면은 예. 포션 자체 체력 회복 효과를 더 주는 거니까 많아도 채워주는. 미드 코고모는 초반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당장 그 버티는 게좀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네. 예. 자, 그럼 나머지 이제 경기 보면서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경기를 두 가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제 상대방이 이제 미드 신드라. 라인 최강캐죠, 미드에서. 네. 예, 미드 신드라, 그리고 이제 제드랑 붙는 거 이제 두 가지 준비했으니까 일단 신드라랑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고모 하면은 이제 이런 정신으로 해야 된다. 어떤 생각으로 이제 코고모를 해야 될까요, 미드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버티면 돼요. 어떤 상황에서 죽지만 마라. 네. CS를 좀 놓치더라도 설령. CS를 놓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버티면은 한 예. 번은 기회가 와요. 어쨌건 캐리력의 상징인 미드 코고모. 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초반에 이렇게 CS를 먹으려다가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도 그냥 맞고 가는 편인가요? 맞으면서 파밍하면 돼요. 아, 맞으면서 이제 그 플라스크로 이제 버티면서. 네. 마켄이 겁먹지 말고, 어차피 라인이 당겨지니까. 네, 어차피 무조건 라인은 땡겨져요. 예, 코고모 반대라나. 상대로 라인을 못 미는 캐릭터가 있긴 있나요? 니달리? 없죠. 니달리도 잘 밀어요. 아, 니달리도 그냥 밀어요, 코고모 상대로는. 네. 어쨌건 누구의 상대라도 무조건 밀리기 때문에. 네. 예. 맞으면서 그냥 먹어라. 네. 예. 지금은 신드라니까는 뭐 플라스크 한거 알겠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AD 챔프 탈론이나 제드 같은 거면 어떻게 하나요? 거의 그냥 100% 플라스크 아, 들어가죠. 그래도 플라스크 고정이다. 룬으로 그 방어를 커버했기 때문에. 네, 저는 조냐 같은 거안 가기 때문에. 예. 지금 스킬 찍는 순서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코고모는? 5레벨 기준으로. 1레벨 W 찍고요. 예. 그다음에 Q 찍고 이세개 연속으로 찍고요. WQE 일단 3개를 찍고, 그 다음 어떤 마스터로 가게 되죠? 그다음에 E 마스터하고 예, Q E 마스터를 마스터하고. 하게 되고, 그 다음 Q 마스터를 하게 된다. 아, 네. 분비물이 일단 AP 개수가 굉장히 좋고 세다 보니까는. 네, 라인 푸시할 때 엄청 좋아요. 아, 그 부족한 어떤 코고모의 라인 푸시력을 E로 채워주는 거네요.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일단 비스켓보다는 플라스크를 먼저 먹는 건가요, 이거는?
플라스크가 그 둘 다 차이점이 있는데 예. 약간 체력이 정말 급할 때는 예. 비스킷을 빨고요. 아, 예. 무난하게 회복할 때는 플라스크 빨아요. 내가 그냥 당장 죽을 게 아니고서는 네. 예. 지인 같은 경우에 좀 어떤 면에서 좀 잘못된 플레이였을까요? 죽은 게? 일단 적 정글이 너무 싫어요, 저거. 아, 트위치 안 보여가지고. 그리고 우리 정글이 역갱이나 그런 게 안 되는 정글러라. 예, 지금 니달리 정글 갔는데 요새 지금 이걸 하냐 마냐 가지고 지금 왈가벨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 나오면 진짜. 예. 나오면. 아, 이거는 약간 워익보다 심한가요, 정글이? 네. 많이, 제가 느끼기엔. 어쨌든 니달리 정글 계속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고 있어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피해자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네, 그렇죠. 예.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코고모가 할 일은 라인 그냥 가만히 이제 멀리서 당기는 것밖에 없다. 네, 무조건 버티는 거예요. 예. Q 쓰는 타이밍이나 이런 것도 이제 CS 먹을 때 과감하게 막 써줘야 되겠네요. 이제 QW 같은 거를. E는 최대한 아끼고요, 라인전 할 때. 아, E는 어떤 면에서 좀 아껴야 될까요? E가 일단 데미지도 그나마 제일 세고 마나 소비도 심하고. 아. 기본적으로 라인이 밀려요, 저거.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서 쓸 타이밍만 나와요. 그럴 때만 써야 돼요. 지금 CS 먹을 때 Q를 쓰면서 먹은 이유는 뭘까요? 지금 막타 먹을 때? Q를 쓰면서 먹어야 그 신드라가 Q 견제할 때랑 안 할 때가 있는데 예.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 때는 평타로 먹는데 Q가 사거리가 길어서 안전하게 사거리가 길어지니까 이게 네. 그래서 마나 60 과감하게 써버린다? 네. 그럼 W 같은 경우는 언제 쓰게 되나요? 아, W도 이것도 기본 사거리가 증가하잖아요. 예. 네. 멀리서 먹거나 상대 챔프가 견제할 때? 견제할 때 멀리서 먹고 싶을 때? 네. 이거 약간 Q랑 W를 그때 맞춰가지고 자유자재 써줘야 되겠네요. 네. 초반에는 저 스킬로 다 CS 먹는데 이용한다고 하면 예. 돼요. 견제는 그냥 아예 한 방도 안 해도 상관없다? 기달리 같은 거면 하는데 예. 그 신드라는 워낙 중요한 자체가 아, 지금은 애초에 지금 리플레이를 라인전 밀리킬이고로 지금 제가 정한 거기 때문에 또 이게 왜냐면 어려운 라인전을 봐야 이게 쉬운 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신드라전만 자기가 이제 무난히 버텨낼 정도가 되면은 누가 오더라도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네, 그렇죠. 예. 본인 해보기에도 난이도가 좀 신드라가 가장 어렵던가요? 그렇게 난이도는 상대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신드라도. 뭐, 만약에 같은 상대라면은? 같은 상대라면은 그렇게까지는 저 같은 경우는 제 예. 기준으로는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신드라가 이렇게 라인 강캐들은 밀고 로밍을 갈 수 있잖아요. 네. 예, 로밍 가는 건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같이 따라가 주나요? 아니면 그냥 조심하라 그러고 핑만 찍고 파밍해야 되나요? 핑만 찍고 파밍해야죠. 신드라 사라졌으니까 백핑 막 찍으면서. 네. 그러면은 저 신드라가 방금 탑을 갔잖아요. 예. 그 타이밍 동안 제가 CS로 그 처음에 죽었던 걸 커버했어요. 아, 방금 이렇게 CS 한 10개 정도 더 먹으면서. 네. 그리고 블루 그리고 더티 파밍은 좀 이제 블루 먹고 나오면서 바로 하나 보네요. 네, 그 다 이 블루 먹고 코템 그거 연운이나 성배 둘 중 하나 나오면 이제 파밍이 돼요. 지금 정말 잘 썼고 예. 아, 연운을 가야 될 수도 있다. 네. 일단 기본 템트리 뭐 다 나오지 않았지만은 기본적으로 초반 템트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연운 성배는 고정이고요. 예, 연운 성배는 그냥 아예 고정이고. 그냥 AD냐 AP냐 그런 상대에 따라 순서만 바뀌어요. 순서 바뀌고 자 이거 더티 파밍할 때 일단 곡사포를 쓰고 불러서 이제 파밍을 하네요. 네. 예. 그리고 조그만 애들은 이제 평타로 쳐주나 아니면 2만 가지고 잡나요? 조그만 애들은 R이로 죽기 때문에 R 데미지 가져온다 곡사포로. 네. 그러네요 지금도 보니까는 예 기본적으로 늑대가 됐건 레이스가 됐건 이런 식으로 곡사포랑 E 가지고 이제 스플래시 데미지로 조그만 거 잡고 큰 거만 평타로 잡고. 네. 예. 어쨌건 템트리 그렇게 가는데 어제 성배가 좀 더 우선인가 보네요. AP 상대일 때는 마방이 일단 필요하니까. 예, 그러니까 성배를 먼저 가고 제드 상대다 막 이러면은 제드 상대할 때는 연운 먼저 가고 예. 망령이란 아이템을 가죠. 아, 망령을 간다. 어떻게 네. 보면 고라파동님만 가는 템 중 하나잖아요. 그게 유일하죠. 거의. 예, 고랭 때에서는 사실 직스 예전에 쓰시는 분들 말고는 아무도 없는 거라 이거거든요 제가. 네. 예. AP 전에는 그럼 망령을 안 가나요? AP 전일 때는 제가 1대5로 막 캐리할 상황 아니면 안 가요. 아, 그럴 때가 아니면 웬만하면 안 가고 네. 그러면 완성템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좀 날 수가 있겠네요.
완성템은 근데 망령을 결국 팔기 때문에 아 그걸 마지막에 팔게 되고 네. 뭐 풀템이야 나중에 좀 시간 나서 한 번 더 체크해 보기로 하고 그러면은 네. 어쨌든 지금 AP 전이니까는 이제 아테나의 부정한 성별을 빨리 뽑는데 일단 열중하고 신발은 좀 어느 타이밍 때 가죠 그러면은 아, 저는 템을 살 때 규칙이 예. 있는데 예. 그 집을 갈 때 돈을 안 남겨요 아 집을 갔다 왔을 때 네, 최대한 그 100원도 안 남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와드가 됐건 뭐가 됐건 꽉꽉 채워온다 그냥 네 그러니까 900원이 있고 1100원이 있다면은 예. 아테나의 부정한 선배보다 신발을 먼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신발은 어떻게 선택해 주게 되죠? 코보모는 마관신을 일단 무조건 가고요. 마관신은 일단 기본이고 그다음에 왜곡하고 민병대야 갈리는데 예. 팀이 심하게 밀리면 민병대 가는데 웬만하면 왜곡 가는 게 좋아요. 아 왜곡으로 가기는 일단 아무래도 전멸 유치하다 보니까는 네. 그 이 스펠 주문 소환사 주문 같은 경우에도 거의 무조건 전멸 유치하다. 네, AD 상대할 때는 이제 익저 들고요. AD 탈론이나 제드 상대할 때만. 네. 혹시 막 아칼리 같은 암살자 AP 상대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아칼리 상대할 때는 보호막 같은 거 들 때도 있고요. 그냥 상대방이 진짜 잘하는 애면은 예. 힐 같은 거 들어야 되고요. 고만고만한 상대라는 거 알면은 그냥 유치화 들어도 상관없어요. 아, 상대가 내가 자신 없으면은 그래도 이제 힐이 드는 게 좀 더 좋고. 네. 아칼리가 붙을 때 그걸 떨어뜨리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거는? 그래서 타워 근처에서 나가면 안 돼요. 아, 그럼 그냥 타워 허그해야 되고, 그때는 이제 라인전을. 네. 어쩌면 그, 지금 이제 블루를 잘 먹고 있는데, 그래도. 네. 만약에 블루를 좀 못 먹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플레이해야 될까요? 집을 자주 갔다 와야죠. 아, 어쨌든. 더티 파밍도 하나요, 그래도? 네. 아, 할 거 다 하면서, 집을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네, 블루가 없으면요. 예. 포션을 한 마나 포션 한 4개 사가서. 아 마나 포션 그냥 막 사버리나요 그냥? 네. 아 막 30원짜리 마나 포션 사도 더티 파밍 하면은 그게 더 이득이다. 아, 경험치가 있으니까. 경험치라는 게 플러스가 더 들어오니까. 네. 예. 어차피 더티 파밍 하는 거는 뭐 거의 뭐 기본 교과서라고 봐도 되겠죠 이런 거는? 네. 그래서 성광 때 잠깐 제가 망했어요. 성광. 아 성광 정글 할 때 잠깐 점수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네. 아, 정글로 가 계속 레이스랑 느낄 다 먹으니까. 네. 어 그러면 이제 그 코고모 미드 코고모를 할 때는 정글러도 약간 정글링을 좀 안 하는 캐릭터 리신 이런 게 좋겠네요. 네. 앨리스라던가 약간 갱킹 위주의 캐릭터. 네. 아이고야. 예. 아 이거 뭐 코고모가 전멸 유치가 있어도 사실은 뭐 살기 어렵네 이런 거는 또 약간 강한 CC가 있으면은 또 많이 힘들죠. 예. 어 근데 경기가 터졌는데 이거 보니까는 이걸 역전하는 게 예. 쓰는 거예요. 제일 LOL 내에서 역전이 잘 나올 거예요. 제가 오히려 피드스틱 같은 캐릭터보다도 코고모가 역전 제일 잘하더라. 네. 저 어쨌건 연우 쌓는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집에 갈 때마다 집에서 계속 스킬 쓸 거예요. W랑 막 Q랑 R이랑 그냥 의미식해서 눌러주는 형태로. 네. 평소에는 그 연우를 쌓기 타고 막 라이즈처럼 무리해서 Q 던지고 그러진 않고. 네. 어차피 그 대천사 뜰 타이밍이면 웬만하면 예. 거의 쌓여요. 아 어차피 돈이 그때 될 때는 어차피 쌓이기 때문에 경험상 네. 예, 무리해서 만드는 막 쓸 필요 없다. 지금도 사실 이제 바텀이 되게 위험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바텀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냥 미드로 오네요. 네. 어... 진짜 이게 확신이 있지 않은 이상 그리고 예. 또 제가 스펠이 없잖아요. 예. 스펠이 없이 가면은 이득을 볼 수가 없어요. 진짜로 내가 가가지고 상대방을 다 뒤엎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네. 우리 편이 죽어도 그냥 냅둬야 된다. 네. 예. 어차피 이기는 데는 제가 필요하지 우리 팀이 필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코고모가 목크면은 아래를 조금 이제 잠깐 불을 꺼줘봤자 어차피 못 이긴다. 이거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가는 예, 건. 멀리 봤을 때 오히려 더 안 좋다라는 거죠. 잠깐 저 1킬 살리는 게. 네, 그래서 멘탈 안 좋은 사람들이랑 하면은 안 좋죠. 아, 멘탈 안 좋은 팀원이랑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안 좋은 미드라이너다. 네. 예. 약간 전투는 기본적으로 복사포를 쓰면서 제일 뒤에 있는 형태가 될까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떤 기본적인 전투법? 난 제일 복사포로 각을 만들어요. 상대방의 무빙을 강요시켜요. 아, 복사포로 어떤 식으로 강요를 시키죠, 그러면은? 약간 상대방의 뒤를 쏘면은요. 예. 그 상대방이 앞으로 오거나 옆으로 가는 무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뒤로 빼는 게 아니고 약간 뒤로 싸가지고 앞이나 네. 옆으로밖에 이동을 못하도록 만든다? 그러면 저랑 거리가 좁혀지니까 예. 뭐 CC를 넣거나 아니면 아, 이거 벌거나 그때 우월한 사거리 QW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뭔가 분비액이라던가 이거 활용해가지고 싸운다 그때 네 아
그러니까 이제 국사포가 되게 중요하네요, 보니까. 잘 맞추는 게 엄청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그 국사포를 맞추는 것도 상대방을 꼭 히트시켜라가 아니고 그 몰아, 이제 내 쪽으로 몰아라. 이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게 엄청 중요하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일반적인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국사포를 어떻게든 맞추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너무 그렇게 집착은 하면 안 돼요. 예. 뭐 맞추면 좋겠지만은, 물론. 네. 근데 거의 맞춰요. 아, 그리고 성배 가고 바로 대천사를 이렇게 바로 가게 되고, 이 두 개가 상대가 누구 공간에 거의 고정이라는 말이죠? 네, 원래는 가면 가는데, 예. 원래 코어템이라는 게 더 빨리 뽑으면 좋기 때문에. 아, 만약에 돈이 애매하게 딱 있었으면 이제 가면을 갔을 텐데. 네. 저때 키를 먹어서 돈을 확 벌었었어요. 예.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대천사를 빠르게 쓴다고. 나중에라도 가나요, 가면은? 가면은 나중에라도 가요. 아, 그냥 그 풀템에서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냥 가면이? 네, 템 자체가 워낙 좋아요. 그냥 아, 코곰한테 워낙 이게 잘 맞더라. 네. 어떤 면에서 가면이 좀 잘 맞을까요? 아, 요... 마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 마관 지팡 데캡을 안 가고 마관 지팡이를 먼저 갔기 때문에 예. 상대방의 마법 저항력을 뚫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 지금 대천사 다음에 그럼 그 다음 템에 기계한 가면을 가게 되나요? 아니면 신발을 가게 되나요? 신발 가고 여기서 또 그 템이 애매하게 나오면 가면 가는데 예. 바로 나오면은 공허의 지팡이 가는데. 아, 공허의 지팡이가 뛸 수만 있다면 공허의 지팡이 또 가고. 지금 전경기 루시안처럼 코구모도 뭐 역시나 어떤 원딜러의 기본이지만은 절대로 상대방한테 사거리 안 주는 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전멸 같은 거 쓸 수 있으면 과감히 쓰고. 사실 이게 전멸 유치아 들 때 이게 온게넷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은 전멸 유치아 들면 같이 쓰는 경우 되게 많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본인이 이거 어쨌든 전멸 유치아 가장 많이 쓰는 유저인데 본인이 보기엔 좀 어떻던가요? 전멸은 거의 유치아가 일단 좋아요. 유치아가 쿨이 일단 적으니까 웬만한 상황에서 유치아를 먼저 쓰고. 페이커 선수의 어떤 특패라든가 그런 거 이제 관전을 해보게 되면은 네. 유치아가를 이제 전투가 시작하는 그 동시에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상대방이 저쪽에 캐넨 같은 게 있죠. 예예. 예. 그러면 바로 써야 되고요. 예. 레넥톤 같은 수벅이면은 그렇게 먼저 안 써도. 아, 갑자기 돌진해오는 챔프가 있다라면 그렇게 쓰지만은 네. 어떤 그 한계가 뭐야? 있는. 예, 한계가 있는 쪼벅이 챔프들이 올 때는 유치아를 빠르게 쓰지 않아도 상관없다. 네. 예. 왜냐면은 이 전투가 끝나고 제가 궁으로 쫓을 때 유치아로 다 마무리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 그 마무리 이제 쫓는 추격용으로 쓸 때 조금 더 좋다라는 거네요. 네. 국사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는 사람은 아, 피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맞추는 사람은 또 어렵다 그러잖아요. 네. 이 국사포, 이거 뭐 말로 하긴 사실 어려운 거긴 한데 워낙 가물하는 거다 보니까는 그래도 굳이 이게 코구모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할 수 있다라면 뭐가 있을까요? 국사포. 상대방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예. 어디로 움직일지를 예측하고 쏘는 게 중요하죠. 결국에는 감이다. 감, 저 같은 경우는 수만 번 샀기 때문에. 정말로 연습만이 살 길이다, 이거는. 네. 예. 지금 신발을 샀는데 왜곡을 빠르게 올라가네요, 보니까는. 왜곡을 빨리 올려놔야 예. 전멸 유치아 쿨이 또 줄어들어서 하사를 빨리빨리 내는 예. 상태에서 훨씬 좋아요. 혹시 쿨타임 그 재사용되기 시간 관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게 되나요? 쿨감은 일단 그 성배 20% 있고요. 예. 특성은 하나도 안 찍고 예, 성배 예. 20%에다가 예. 그 영약이 10% 있고요. 영약이 아 영약을 항상 생각을 해서 이제 풀타임이 계산한다. 그리고 블루도 10% 있기 때문에 그때 딱 제일 센 타이밍인데 예. 그때 웬만하면 게임을 끝내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쿨감이 다 맞춰졌을 때가 가장 강하다. 네. 예. 근데 이렇게 밀리고 있을 때는 그 강함을 뽐낼 수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나가서. 네. 혹시 막 조냐 같은 경우에는 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조냐에 필요 없나요? 이게 저의 타입이 원래 조냐를 안 가요. 아, 오히려 카이팅을 더 잘해가지고 딜을 더 한다? 네. 지금 애니가 이니시 걸고 캐니 들어오는데 진짜 멀리서 쏘네, 진짜 멀리서. 이 붕비액이 네. 평타보다 스킬이 훨씬 길죠? 네. 이렇게 물고 들어오는 애 있을 때는 그냥 저 뒤에서 카이팅만 철저하게 네. 절대로 상대방이 빨피 있다고 앞으로 몸을 앞으로 가지 말 것이고 제일 초보적인 실수가 막 저 빨피 보고 궁으로 쫓는 건데 그런 건 웬만하면 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그 유저들이 골라야 되는 챔프 같네요. 그런 거 보니까 또 네.
본인은 본인 생각에도 이 참는 거 언제쯤부터 이게 감이 잘 잡히던가요? 그냥 맨날 그 오공 생각하면 편한데 예. 오공 맨날 맞고 살잖아요. 예. 저도 맨날 맞고 사니까 익숙해졌어요, 그냥. 아. 본인이 그럼 이제 코금으로 하면서 네. 처음부터 막 최고로 잘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 골랐을 때. 그렇죠. 예. 어떤 거를 딱딱 지키니까는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어떤 계기? 계기라고 한다면은 생각의 변화 이런 거? 너프되고 더 잘해졌어요. 아, 오히려 너프되고? 네, 이게 세 번 너프 당했는데 예. 세 번 너프 당하니까 이제 그나마 하던 사람들도 다 떠났거든요. 예, 예, 그쵸. 그래갖고 제가 저만 유일하게 하니까 아, 상대방이 안 익숙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 전멸은 이런 식으로 조금만 위험해도 그냥 바로 써버리고 일단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안 살면은 그 다음이 없어요. 예. 지금은 그냥 직진으로 갈 수 있는데 돌아갔거든요 보니까는. 네. 예, 요거는 어떤 이유에서 돌아간 거죠? 난 트위치 같은 은신 챔프도 있고 예. 난 여러 위험 요소가 많으면은 아 상대방이 안 보이는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예. 지금 코그모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포킹이 엄청 좋은 캐릭터잖아요. 제일 좋죠. 예, 제일 좋죠. 예, 말 그대로 제일 좋죠. 제이스나 그런 것보다도. 네. 예. 그러면 조합을 포킹으로 굳이 짤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은 혼자 포킹으로 충분한가요, 얘는? 전 혼자서도 충분해요. 아, 그냥 그 정글이랑 탑이 탱커 있는 게 좀 더 편하던가요, 플레이해 볼 때? 제 기준으로는 잘하는 거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굳이 막 쉽게. 조합 때문에 탱커 짜고 그러지 말고. 네. 코브고모 같은 경우에는 흡혈 같은 경우 좀 어떻게 충족을 시키나요, 그러면은? 플라스크로 그냥 때우는 편이고요. 아, 만일, 그냥 깡 포션으로? 네. 망령 간 상태면은 정글몹 먹으면 피차기 때문에. 예. 망령일 땐 그렇게 되지만 지금 아니니까. 네. 역시나 또 돈이 애매하게 소모백되니까 그냥 기경하면 가셨네, 이것도 역시. 네. 플라스크는 마지막에 파는 템인가요, 그러면은? 플라스크는 저는 핑크와드보다 아껴요. 아, 핑크와드보다도 오히려 아껴요? 거의 처음부터 사왔고 예. 20번 넘게 빠니까 1000원 넘게 값어치 하는 거예요 거의. 아 처음에 뭐 이게 300 얼마인가 그런데 실제 네. 값어치는 1000원 넘게 한다? 네. 그럼 나중에 그 자리가 하나 남으면은 설령 와드를 사야 되는 상황에도 웬만하면 그냥 포션으로 하는 게 좋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네, 정말 맵장하기 필요하지 않아요. 예. 자 뭐 소방 훈련하네요. 예 바깥에서 자, 어떤거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엄청 살았고 자, 마간 지팡이하고 마지막 팀이 그러면은 라바돈의 죽음의 보장가요? 네, 마지막 예, 여기 소방 훈련하고 있어가지고 예,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 건물 내에서 하고 한다 그러더라고 뭐. 소방 점검, 훈련이 아니고 점검이지 그 소화전 잘 되나 그거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거든요 자, 이거 점멸을 피하고 지금도 스턴을 예측해서 피하는 건가 이게? 네. 아 보고 피하는 게 아니고 계속 봐요 그 공을. 그 공이 어디 방향에 있고 나한테 날라올지 보면서. 네. 예.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돈이 굉장히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역전하는데 약간 얼마 정도까지 밀려도 이 캐릭은 무난하게 역전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 가격 돈 차이를? 2만 골드까지 역전해서. 2만 골드까지도 역전할 수 있다. 네. 막 억지게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네 최대한 역전이 될 수 있는 그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만 갖춰진다면 예. 2만 골드도 차이 없죠. 그리고 또 코그모의 전투법 중에서 궁금한 게 지금 이 곡사포가 쓰면 쓸수록 이게 얼마씩 늘어나더라? 예. 40씩 늘어나요. 아 40씩 늘어나게 됐잖아요. 네. 이거 만화관리는 좀 어떻게 해주나요 전투 때? 보통 포킹 때는 그 세네 번에서 끊는 편인데 아 세네 번에서 포킹 때는 세네 번 하고 사라지고 다시 쓰고 네,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있잖아요. 예예. 예. 그러면 9스택이더라도 무조건 써요. 아 이게 자기가 아 이거 나 어차피 죽을 거다 딜 더 해야 되면은 그냥 다 쓰고 그 정말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 예. 그런 환경에서 왜냐면 아테나의 부정화 성비 효과가 예. 죽이거나 어시를 먹으면 마나가 다시 차요. 예. 그거랑 또 특성에서 마나 다시 차는 게 있기 때문에. 스택을 그렇게 아끼면 안 돼요. 왜냐면 만화 회복이 엄청나서 E랑 Q 쓸 만화는 다 차거든요. 성배에다가 블루까지 있으니까는 네. 예. 어쨌건 이것도 아까 바텀이나 막 그런 데 막 왔다 갔다 로밍 도와줬으면은 이렇게 못 커서 이제 역전도 못 하는 거고 잠깐
막은 거예요. 예. 지금 근데 이제 플라스크를 팔고 이제 비스켓을 샀잖아요. 네. 예, 이거는 또 어떤 기준에서 사는 거죠? 저거는 코어템이 나오니까 플라스크 팔고 예. 그 코어템 산 다음에 대신 포션 몇 개 샀거든요. 그렇구나. 예. 자, 어쨌건 그 AP 상대하는 거 한번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AD 챔프 상대하는 거 볼 건데 어우, 굉장히 오래 하네요. 예. 뭐 제가 저걸 말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AD 챔프 상대하는 건데 제드가 사실 AD 챔프 중에 가장 어렵나요? 제일 하드 카운터예요. 진짜 이 캐릭터 나오면은 옛날에는 닫지야 할 정도. 아, 제드 나오면 그냥 답이 없다. 네.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걸 극복했죠. 아, 지금은 이제 실력으로 극복했고 그거를. 네. 그럼 그 노하우에 대해서 또 한번 봐야 될 텐데 일단은 보니까는 탈진 드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되겠고요. 네. 예, 그때 혹시 탈진 안 들었나요? 아니면 탈진 들고 다녔나요? 네. 그때는? 탈진 안 들었어요. 아, 그때 탈진 안 들고 전멸 유차로 이제 버틸라 그러다가. 네. 자, 이거 정리 좀 하고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어쨌건 그 코고모 같은 경우에는 손이 좀 느리더라도 할 수 있는 챔프에 속할까요? 손이 느려도